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자, 패치웨이 지금 연쇄마법사가 상이라고 난립니다. 자, 우리는 벌써 난리 난덱 말고 다른 꿀 덱으로 가볼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찾아온 건 버프 먹은 슈리마 덱이랑 학살자 덱인데, 자, 이거 그냥 처음에 나오는 유닛이랑 아이템을 보고 바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굉장히 쉽고 좋습니다. 자, 맵 같은 경우에는 밴들 카페테리아 플랜시디엄 도서관 뭐를 골라도 상관이 없지만, 자, 오늘은 정석 덱을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쓰레쉬의 성소로 갔고요. 자, 전설 같은 경우에는 둘다 초중반이 강하면서 저랩 때 덱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드레이븐 전설을 들어주세요. 자, 보통 탈리아가 두 마리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문제가 두 배를 쓰거나 아니면 이제 연쇄 마법사를 가거나 둘중 하나인데, 자, 지금은 이제 탈리아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자, 이러면 이제 레넥톤 카시오페아 나왔으니까 슈리마 쪽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슈리마 덱을 갈 때도 탈리아를 쓰는 경우는 많이 없었어요. 자, 근데 오늘은 탈리아도 버프가 먹었고, 자, 그리고 제가 중간에 데마시아랑 섞으면서 가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탈리아가 필요해요. 자, 카시오페아 2성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자, 레넥톤만 2성이 붙으면 지금 드레이븐 전설을 극한으로 효율을 뽑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쓰레쉬의 성소가 나왔을 때는 원거리 유닛을 1열에 올려놓고 근거리로 밑으로 깔아주세요. 슈리마 덱 같은 경우에는 버전이 굉장히 많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갈 수 있는 슈리마 덱 버전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원래 소라카를 잡는 것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일단 증강 같은 경우에는 다 돌려본 다음에 당장에 활용 가능한 게 없다면 전리품을 먹어주세요. 자, 지금은 전리품을 먹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자, 드레이븐 전설은 레벨업을 빨리 해주는 게 좋지만 지금은 레벨업을 할수 있는 돈이 없다. 탈리아를 버리고 할수 있지만 탈리아를 버리고 레벨업을 하더라도 넣을 만한 유닛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챔피언 복제일을 그냥 탈리아한테 쓰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이템은 그냥 보석 건틀렛 만들어 줄게요.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카시오페아한테 다 주세요. 자, 지금은 암라인이 없으니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이템 삼신기 있잖아요. 아이템이 진짜 필요가 없어요.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팡이나 곡궁템이 나오면 전부 다 아지르, 방템이 나오면 나서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아이템들은 전부 다 데마시아한테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슈리마나 데마시아 그냥 먼저 나오는 애한테 주세요. 자, 이러면 이제 그나마 사렙 때 넣을 수 있는 게 밀리오기 때문에 밀리오를 잡아줬고요. 자, 레벨업 하면서 밀리오 넣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가장 좋은 아이템 한번 뽑아보자면 아지르 같은 경우에는 내셔의 이빨이 들어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제 내셔의 이빨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드는 게 좋습니다. 자, 공템을 카시오페한테 주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방템을 레넥톤한테 줬다가 나서스한테 넘어가는 것도 정말 좋아요. 자, 굳이 뽑아보자면 레넥톤한테 방템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밀리오 2성 붙었으니까 밀리오 써주고요. 자, 지금 당장에는 사슈리마가 아니기 때문에 타릭 같은 거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타릭을 넣으면서 레넥톤이랑 일단 교체를 해줄게요. 자, 5레벨 단계에서는 난동꾼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레넥톤 초가스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최종 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카시오페아 같은 경우 아지르로 바뀌고 레넥톤은 나서스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나머지 두 개가 탈리아랑 나피리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연쇄 마법사를 받을 수 있는 소나, 자, 그 다음에 책략가를 받을 수 있는 자르반, 그리고 나피랑 같이 도전자를 받을 수 있는 피오라, 이렇게 들어가면 조합이 끝이에요. 굉장히 쉽습니다. 자, 아이템 같은 경우에도 뭘 만들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조끼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방템, 뭐 아니면 미래를 볼 수 있는 내셔의 이빨, 자, 아무거나 갖고 와도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연승 그리고 이제 드레이븐 전설이다 보니까 그냥 태블망을 바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는 암라인이 없기 때문에 태블망 효율을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굳이 이렇게 암라인이 없을 때는 가고일 같은 걸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지금 태블망을 먼저 갖고 온 이유는 카시오페아한테 치유 감소 효과가 들어간 상태에서 딜이 들어가면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태블망을 먼저 갖고 온 거예요. 자, 타릭, 뭐 특패 이런 거 팔고 그냥 이자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역시나 지금 상대방 보시면 연쇄 마법사가 있어요. 그니까 연쇄 마법사가 버프를 먹으면서 굉장히 좋아진 건 맞지만, 그러니까 리롤 덱들은 겹치면 그냥 안 좋습니다. 아무리 버프를 먹었어도 빈집일 때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슈리마 덱 같은 경우에는 2성만 찍어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겹쳐도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기존에는 이제 스웨인 같은 걸 잡아주면서 책략가랑 가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번엔 책략가를 쓰지 않을 거다. 자, 그리고 제가 왜 데마시아랑 섞으면서 가려고 하는 거냐면 이번에 피오라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도전자 캐리로 가면서 피오라 원맨 캐리가 많았었는데, 자, 지금은 피오라 원맨 캐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피오라가 약간 서브 딜러 그런 느낌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아지르 같은 지속 딜러랑 같이 있을 때 효율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초가스 2성 붙여주고요. 자, 다음에 6레벨 단계에서 넣는 거는 당연히 사슈리마가 가장 좋아요. 근데 이제 슈리마가 안 나올 걸 대비해서 어떤 유닛들을 좀 잡아놓긴 해야 됩니다. 자, 이것도 지금 오리아나 왼쪽에 배치하면은 쓰레쉬의 성소 스택을 쌓을 수가 있으니까 일단 밀리오랑 교체를 해주고요. 자, 일단 곡궁 나왔습니다. 자, 내셔의 이빨이 가장 좋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구인소 같은 거 만들어도 돼요, 당연히. 자, 이자를 볼 수 있긴 하지만 이자를 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똑같아요. 그걸 레벨업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자, 우리가 드레이븐 전설이니까 레벨업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1등이 6레벨을 찍었죠? 자, 이러면 그냥 우리도 같이 6레벨을 찍을게요. 자,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전투 증강체가 많이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전투 증강을 꼭 골라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드레이븐 전설을 먹었을 때는 당장에 강한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좋은 전투 증강체가 나오면 먹을 겁니다. 당연히 가장 좋은 거는 슈리마 문장을 하나 먹는 거예요. 자, 일단 플레이 증강체가 나왔고요. 천군만마 나오긴 했는데 이 덱은 천군만마, 슈리마 문장이 많을 때만 가세요. 자, 그럴 땐 구슈리마를 할 수가 있으니까. 자, 지팡이 템도 별로 필요가 없고요. 자, 이러면 이제 사이버네티 신체가 1순위예요. 당장에 연승을 계속 이어나가 줄게요. 자, 이러면 카시오페아한테 곡궁을 괜히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3스테이지 단계까지는 어정쩡한 딜템보다는 방템이 더 좋다. 자, 그래서 BF 같은 경우는 일단 초가스한테 넣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라인이 좀 많이 버텨줘야 돼요. 자, 초가스는 또 이제 체력이 올라가면 딜도 같이 증가를 하니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물론 지금 2성이 잘 붙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애초에 덱 자체가 초반에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연승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여기서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6연승인 상태니까 만약에 나피리 같은 게 나왔다면, 그리고 이제 상대방한테 강한 덱이 있었다면 7레벨을 이 타이밍 때 찍어도 됩니다. 근데 지금 없기 때문에 3-5대쯤에 7레벨을 찍고 유닛 한 마리 찾을 것 같아요. 자, 이러면 일단 7연승 확정이잖아요. 자, 아이템도 뭘 갖고 와도 상관이 없고요. 자, 진짜 전혀 상관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번 판 같은 경우는 사이버네티 신체를 먹었다 보니까 당장에 만들 수 있는 완제템이 없다면 나머지 유닛한테 넣어놓으면 됩니다. 자, 이러면 이제 BF랑 연운이 남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연운이 더 좋습니다. 자, 이 덱이 어차피 아지르 캐리기 때문에 마법 장력을 깎을 수 있으면 좋아요. 자, 7레벨 찍고 안 나왔으니까 돈 좀 씁니다. 자, 자르반 나왔고요. 자, 일단 아지르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벨코즈를 빼면서 아지르 자르반 투입을 해주고, 자, 조합이 얼추 구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바꿔줘도 되지만 전부 다 1성이니까 일단 이 상태로 넘어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자, 이러고 나필이 잡아주면서 나머지를 팔고 이자를 챙겨주면 되고요. 자, 방금 제가 미스포춘을 버렸는데 밀리오를 빼고 미스포춘 쓰면서 3책략가를 잠깐 써도 됩니다. 자, 이러면 이제 챔피언 복제기를 쓰고 나머지를 팔면서 30원 이자를 챙겨주는 거예요. 자, 물론 이제 챔피언 복제기를 쓸 수 있는 게 나피리가 하나 남긴 남았는데 나피리는 2성이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이온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 사이온 잠깐 쓰고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보상에서 지금 망토가 한 개 나왔는데, 자, 이제 피바라기가 만들어지는 상황이니까 피오라한테 주시면 됩니다. 되게 쉽죠? 되게 쉽고 셉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유닛들이 잘 나오지 않더라도 연승하면서 가는 플레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순위 방어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연쇄 마법사가 버프를 먹긴 먹었지만 우리가 막 탈냐 같은 거 같이 쓰면서 가니까 상대방이 잘 붙지도 않고요. 저 덱들은 다 초보 중반에는 약하기 때문에 피 관리가 안 돼요. 삼성이 빨리 나오면 역전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안 나오면 저런 식으로 그냥 박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늑대가 우리한테 뛰어오니까 약한 유닛을 밑에 깔아놓으면 쓰레쉬의 성수 스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이제 페어가 많으면 7렙 단계에서 2성을 다 붙여도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9연승인 상태에다가 마지막 증강체까지 보고 갈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을 바로 쓰진 않겠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에 쓸 수 있는 아이템들은 이제 BF를 다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일단 총검의 쇼진이긴 합니다. 자, 물론 지금 BF를 망토 들어간 사이온한테 그냥 피바라기를 만들어 줄 수도 있는데, 자, 쇼진을 주는 것도 지금 당장이 너무나 강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써도 됩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쇼진은 누구한테 처리를 하느냐, 소나를 주시면 돼요.
뭐 소나 아니면 밸류 강화하는 뭐 라이즈 뭐 이런 애들 줘도 됩니다. 자 일단 적을 알라. 얘는 되게 안 좋은 증강체예요.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우리가 지금 사이버네티 신체를 먹었기 때문에 순교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새로 고침에 날을 먹으면서 빨리 이성부터 붙일게요. 팔렙 찍고 돈이 많이 없는 상태니까 새로 고침에 날 굉장히 좋은 상태고요. 자 피오라 나왔습니다. 크산테 나왔죠. 크산테 일단 잡긴 잡아야 되는데 당장에는 못 써요. 자 소나 나왔고요. 소나 나왔으니까 이제 밀리오랑 교체.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는 카시오페아랑 레넥톤을 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대로 가도 되고요. 자르반 찰란템 넘기고요. 어? 아 이거 방금 버그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르반을 든 상태에서 W를 넣으면 뺐다가 넣는 판정이 되면서 찰나는 아이템을 넣을 수가 있는데 자 지금 그냥 자르반이 빠지기만 했어요. 야, 이러고 지면 진짜 억울합니다. 렉사이면 빨리 잡으면 돼요. 자 일단 이겼습니다. 와 진짜 다행이에요. 자 지금은 앞라인 이상이 붙었으니까 레넥을 버려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쇼젠 복원도 다 넘길 유닛이 있으니까 카시를 버려도 된다고 한 겁니다. 자 일단 이성이 다 안 붙었기 때문에 일단 자르반 삼성도 같이 보면서 가도록 하고요. 자 레넥톤 빼면서 피오라한테 아이템 교체. 자 이러고 이제 나필이나 아니면은 크산테 같은 거 넣어주면 되는데 자 일단 라이즈도 이번엔 자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라이즈한테 들어간 쇼지는 일단 소나한테 넘겨주시고요. 자 크산테를 지금 당장에 쓸까 말까 고민한 이유는 크산테를 쓰기에 가장 좋은 상황은 이성이 붙으면서 탈리아랑 교체할 수 있을 때가 제일 좋습니다. 아니면 아이템이 이쁘게 들어가 있거나. 자 일단 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지르까지 이성이 붙었으면 대박이었는데 일단 아지르가 안 나와서 돈을 더 쓸 필요가 별로 없어요. 자 이제부터는 아지르 템이 조금 비기 때문에 뭐 벨트 곡궁. 자 벨트보다는 곡궁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피오라도 아이템을 챙겨줄 수가 있으니까. 자 없으면 조끼 같은 거 하나 준비하면서 거인의 결이 아니면 나서스 방템. 자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7레벨 조합이었고 사이온 빼고 아트록스 들어가면 조합이 완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돈 조금만 더 써보도록 하고요. 어차피 이성 좀 붙여야 되니까. 자 일단 피오라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자르반이랑 나노스 같은 걸 전부 다 버리면서 9렙을 보는 것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아지르까지 붙이면서 넘어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같이 삼성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번 판 같은 경우에는 슈리마가 겹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겹치는 게 오히려 좋아요. 제가 기존에는 이제 빈집을 털면서 가는 거를 많이 선호를 하는데 자 이번 판에는 이제 덱을 소개를 해드려야 되니까 겹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건가 자, 그 부분을 설명드릴 수 있다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따가 아트록스가 나오면 망토가 빠지니까 그 상태로 피오라한테 피바라기로 넘겨주면 되고요. 자, 진짜 보시면 전투 증강체가 사이버네티 신체 말고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약하지가 않죠. 자, 이거는 겹치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돈을 더 써봤자 아직은 이성을 못 붙일 것 같아요. 자, 이건 이 상태로 구렙각을 같이 보던가 아니면 자르반 나우스가 더 나오면 삼성을 찍던가 자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완전 대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초중반은 약하지가 않은데 후반에도 약하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기물 인기가 없는 기물들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삼성 찍기도 쉽고요. 자 챔피언 복제기가 나왔는데 이걸 나필이한테 써도 되지만 그냥 3원짜리한테 쓰고 2자를 봐도 됩니다. 나필이 1성이나 2성이나 비슷비슷하니까. 자 피바라기 나왔으니까 만들어주고요. 자 조끼는 이제 거인의 결의를 만들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자르반한테 넣어놓겠습니다. 자르반한테 조끼를 넣기보다는 아이템을 먼저 보고 판단하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선택인 것 같아요. 곡궁을 먹으면서 자석 재우기를 빼고 거결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거학을 그냥 만들어 버린다던가. 근데 저는 그냥 거학으로 가겠습니다. 거학을 넣는다는 게 자석 재우기를 넣어가지고 또 아이템이 빠졌습니다. 자 확실히 연쇄 마법사가 완성이 되니까 굉장히 세죠. 이거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고 연쇄 마법사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조합이 완성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필 이번 판의 문제점이 뭐냐면 연쇄 마법사가 겹치기보다는 슈리마가 더 많이 겹쳐요.
그런데도 지금 1등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치는 이제 소나의 공속 버프를 받기 위해서 아지를 옆에다 이렇게 붙여 놓으시고요. 자, 지금 사이먼 신체도 잘 받고 있고 아이템도 나쁘지 않게 들어간 편이라서 자, 일단 2등, 3등까지는 거의 확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진짜 버프 조금 먹었는데 옛날이랑 딜이 다르죠? 옛날에는 이 정도 대구성 가지고는 절대 이 타이밍에 못 이겼어요. 네, 지금 아지르 1성인데도 구렙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림자로부터. 자, 이런 식으로 쉔이랑 크산테를 넣는 것도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쉔, 크산테,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크산테가 8렙 단계에서 2성이 붙거나 쉔이 압도적으로 잘 나오거나 자, 그럴 때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탈리아랑 사이온이 더 셉니다. 자, 이번에 용발이 티어가 많이 올랐어요. 왜냐면 연쇄 마법사가 뜨고 있으니까. 자, 상대방은 일반적인 참략가예요. 자, 여기는 8렙 단계에서 지금 레벨업 증강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9렙을 안 가고 8렙 올인쳐서 5코 이성을 두 개 뽑았습니다. 야, 근데도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조합이 훨씬 더 좋다는 뜻입니다. 자, 일단 아이템은 수호자의 맹세 블루 다 좋았는데 크산테 있는 시점이니까 블루 먼저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아지르 페어 잡혔죠. 이거는 이제 9레벨을 가야 돼요. 왜냐면 지금 아지르드 겹치는 사람이 안 죽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블루가 나왔으니까 블루 크산테 주면 되고요. 그럼 이제 크산테 들어갔으니까 탈리아가 필요 없으니까 탈리아를 버리고요. 자, 스테틱을 라이즈한테 넘기거나 아니면 갱플랭크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이거는 갱플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러면 자연스럽게 밸류도 강화가 되잖아요. 자, 놀랍게도 아지르 1성에 전투 증강체가 없는 상태로 9레벨을 왔고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자, 모데카이저 발로 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블루가 안 들어간 시점에서는 만약에 크산테를 썼으면 모데카이저를 발로 못 찼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탈리아를 쓰라는 게 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래도 9렙 찍고도 돈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삼성각을 포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배치를 왼쪽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레이브즈가 노리고 있었고 약간 오른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왼쪽으로 바꾸는 게 더 좋았고요. 자, 그럼 이제 탈리아가 빠지면서 연쇄 마법사도 빠졌잖아요. 그럼 나중에 진짜 만약에 5원짜리 이성들을 많이 붙일 수 있으면 지금부터 피오라, 소나 같은 거 버려도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잠깐 쓰는 용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거 이렇게 할게요. 라이즈나 하이머딩거 같은 걸 지금부터 다시 잡으면서 소나, 피오라를 빼고 아트록스 나오면 피오라템, 아트록스, 소나템, 하이머딩거, 자, 그런 느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한 번도 안 지고 1등 할 수도 있어요. 저 진짜 이 덱 퍼지기 전에 챌린저 찍고 싶으면 이 덱만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벨베스 알이 나왔는데 솔직히 벨베스는 문장이 없기 때문에 못 쓸 것 같고, 자, 딩거 나왔는데 이러면 이제 소나랑 교체해주겠습니다. 자, 갱플이성 여유가 되니까 5코 3 정도 찍을 수 있어요. 자, 이러고 업그레이드는 진짜 아무거나 하면 되고요. 자, 감쇄 모듈 하나. 자, 딜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수호자의 맹세 하나 먹으면서 크산테 아니면 나서스, 자,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자, 연우는 하이머딩거. 자, 그리고 이거 자르바냐 나와서 더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팔고 이자 보겠습니다. 자, 분명히 우리가 9레벨을 찍긴 했지만 아직 5코 이성이 많이 붙은 상태가 아니고 상대방이 훨씬 더 잘 큰 상태예요. 심지어 상대방은 슈리마 문장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겼죠. 진짜 아주 제대로 찾아왔습니다. 자, 아트록스 나왔으니까 이제 피오라랑 교체하면 됩니다. 자, 이러면 이제 조합 끝이에요. 사슈리마 고벨류 덱. 자, 딩거 2성. 자, 2성만 다 붙이면 끝났습니다. 자, 여유 되니까 딩거 3성도. 자, 아트 2성. 되게 웃기죠? 아지르 1성인데 나머지가 다 2성입니다. 거의 다. 자, 그리고 지금 배치 하나 잘못한 게 있는데, 자, 소나의 공속 버프를 받기 위해서 소나를 지금 아지르 옆에 붙여놨었잖아요. 근데 이제 소나 빠졌으니까 아지르가 끝자리로 가는 게 더 좋아요. 지금 배치 별로 안 좋습니다. 자, 배치가 안 좋은데도 이기는 그림이 나온다. 오케이, 졌고요.
이거 아지릴성입니다. 이거 이길 수 있어요. 진작에 고향을 떠났어야 했는데. 자, 나필이성. 그 상태는 잡아야 되고요. 자, 아트록스 잘 나왔는데 이거 상대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 아트록스 2성 있죠? 이러면 아트록스 2성을 3성을 못 찍어요. 자, 이제 아지르 드디어 붙었고요. 이거 그냥 딘거 빨리 한 다음에 그 상태랑 사이온 이거 2성 빨리 찍어도 됩니다. 당연히 그게 1등 확률은 더 높아요. 빨리 찍어야지 상대방한테 시간을 주지 않으니까. 네, 배치를 또 신경을 못 썼네요. 자, 이제 1대1입니다. 자, 딩거 갖고 오면서 6마리 삼성각 볼 수 있긴 한데 이제 1대1이잖아요. 전투 한 번에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딩거 안 갖고 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구인수로 가겠습니다. 구인수 딩거 갈게요. 자, 사이온. 자, 크산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크산테를 팔고 이성을 붙이면 안 되고요. 자, 묶어놓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사이온한테 들어간 용발을 넘겨주려고 했는데 넘겨줄 필요가 없게 됐어요. 자, 서풍 저격 때문에 제가 일부러 포탑을 가운데로 옮겼습니다. 자, 지금은 포탑이 떠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게임 끝입니다. 진짜 압도적이에요. 제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그냥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자, 이대 꼭 해보세요. 슈리마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방법을 모르는 것뿐입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